해리 윌의 22번 하고 있습니다. 윌 빨리 끝내야 돼요. 얘가 아니구나. 윌의 22번 셔플 풀고 셔플 풀려있는데. 자, 그래서 그 나뭇잎들은 언제 떨어질 건가요? 발차는데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가 누가 다죠?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그렇죠. Leaves will 그렇죠. Will fall.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문장을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했고요.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배웠던 무수치 들어간 경우, 양념치 들어간 경우, 양념치 뒤에는 자, fall의 뜻이 뭐니까? fall의 뜻이 뭐니? 떨어지다 하니까 여기에 be, will be fall이야, will fall. be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양념치 뒤에는 다가 오면 돼요. 뭐 하다. 그래서 누가 다 만들었고 이제 누가니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나뭇잎들은 떨어지니? 떨어질 것이니? Will the leaves fall? 문장 완성. 그렇죠. When will the leaves fall? When will the leaves fall?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에 뭐 쓰면 된다? It's the leaves 대신에 그 나뭇잎들 대신에 그냥 그 나뭇잎 잘 보세요. 우리말로도 맞아 들어가요. 그 나뭇잎들 얘를 포함해서 그 나뭇잎들 대신에 뭐라 그러면 돼요? 그것들 이러면 되죠. 그러니까 얘를 빼먹으면 안 돼요. 같이 없어집니다. 같이 대의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하나 얘기해주면 그동안 안만 길어봤자 했던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시였다. 전부 다 이름식이었어.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해서 그 남자, 그 여자, 그 사람들, 그것들, 그것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됩니다. 10월 달에 떨어질 거래요? 그렇죠. They will fall in October. 누가 다부터 맞는다 했죠. 누가? They가. 뭐 한다? Will fall. 똑같이 양념치 뒤에 하나씩 왔고요. be가 필요 없습니다. 자, 데이가 뭐 대신 왔는지는 알고 있고요. In October는 10월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어울립니까? 그렇죠. 언제 10월에 어울리죠? 그래서 In October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었어요? 그렇죠. When will they fall을 한 거예요. When will they fall? They will fall in October. When will the leaves fall? 오케이. 그다음 그 새는 언제 남쪽으로 날아갈 것인가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그 새가 날아갈 것이다.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양념 냄새가 나죠. 그 다음에 비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생각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새가 날아갈 것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e bird will그렇지. will fly. fly의 뜻이 뭐니까? 날다죠. 하다시니까 be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됐습니까? bird will fly. 누가 다 만들었어요? 그럼 첫 단계, 그 새가 날아갈 것입니까? 그렇죠. will the bird fly? 문장 완성. 됐습니까?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됐습니까? 얘는 where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러니까 얘는 안만 길어봤자 안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무엇 그새 대신에 it이죠. 한 마리니까. 만약에 birds였으면 they야. 됐습니까? 근데 the bird니까 it이야. 그래서 the bird 대신에 it이 들어있어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여기에 fly. 그렇지. 어디로가 나오는 거죠. It will fly 어디로? South. 그 다음에 언제?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죠.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It은 뭐 대신 왔는지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So in the winter의 뜻은 겨울에 라는 뜻이니까 이번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을 이룬다? 그렇죠. 언제와 짝을 이루죠. 그래서 이래다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When will it fly south? 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 해리가 단어를 많이 극복했네요. 혹시 선생님이 얘기한 방법을 써봤나요? 아닌가요? 자, 뭐, 그건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렇게 해야 단어가 잘 외워진다, 저렇게 해야 잘 외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근데 선생님이 힌트는 줄수 있어. 선생님은 어려웠을 때 이렇게 했다. 라는 거. 그러면 해리가 해보고 그게 맞으면 해리도 그렇게 하면 되고, 그게 아니고 난 나한테 더 맞는 방법을 찾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라는 건. 알겠습니까?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 돼지가 어떤가요? 양념냄새 납니까? 안 나죠. 그래서 그 돼지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이시랑 같이 쓰는 비동사 이즈죠. 근데 이디즈랑 묻지 않으니까 이 표현할 때는 이디즈를 묻는 느낌 들게 바꾸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돼지가 현재 상태가 어떤지 물으니까 양념식 필요 없고요. 그 돼지가 어떤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How are you? 라는 표현 기억나요? 그렇죠. 얘둘다 비동사죠. you니까 are가 온 거고 얘는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how is it이고 it은 더 피그를 it 대신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돼지가 어떤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How is the pig? How is the pig? 그러면 당연히 the pig 대신에 it이 와서 뚱뚱하다 그러고 있죠. 그렇죠. it fat? 자, fat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fat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어떤 을 어떻다 해주면 그때 사용되는 게 바로 뭐다? 비동사다. 됐습니까? 자, fat의 뜻이 뚱뚱한이죠. 뚱뚱하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어울려요? 그렇죠. 어떤이란 질문과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얘는 뭐 대신 왔고. 그래서 어떤이랑 어울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How is the pig? 됐습니까? It is fat. How is the pig? It is fat. 자, 얘는 오늘 안할 건데요. 좀 어렵죠. 그렇죠? 자, 이거를 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 자, 묻는 말 말고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돼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양념 냄새가 이번엔 나죠. 그렇죠? 무슨 양념 냄새가 납니까? 캔이 나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것은 날씬해질 수 있다를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이 날씬해질 수 있다. It can be thin이죠. 그렇죠? It can be thin. 근데 여기서 뭔 대답을 듣고 싶냐? 이 thin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러면 thin의 뜻이 뭐니까? 날씬하니까 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랑 어울리죠. 그러면 얘가 how로 가면서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로 문장이 끝나버리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문장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연습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그러면 A는 28번까지 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뭐가 느껴졌냐? 단어를 열심히 외워보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보이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해야 돼. 해리 이제 몇 학년? 그렇죠. 5학년이죠. 이제 곧 중학생이에요. 자. 실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선생님이 봐도 그렇고, 해리가 느끼기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느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때요, 해리 생각에는? 옛날보다는 좀 쉬워졌나요? 오케이. 자, 근데 해리한테 약점으로 생각하는 건, 아까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단어, 그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런 방법이 좋겠다라고 얘기해줬는데 그게 해리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학년보다는 5학년만큼은 아니야. 아직 실력이 향상된 건 칭찬하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라는 거 해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그리고 해리도 분명히 중학교 올라가서 시험 잘 치고 싶지 못 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열심히 노력할 거니까 해리도 거기에 맞춰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래요. 오케이, 서희도 마찬가지. 큰일 났어 지금 서희야. 우리 갈 길이 많이 남았어. 열심히 뛰어야 돼. 그동안 기어 다녔으니까. 알겠습니까? 남들 걷는 동안 기어 갔으면 쫓아가려면 열심히 뛰거나 날아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